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미국에서 대학 보내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용호 원장님, 프레스티지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9학년 때 많이 놀았으니까 10학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치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아니에요, 이번에도. 9학년도 10학년의 연장선이죠. 그래요? 네.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러니까 내가 대학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지게 된 시점이 언젠가? 11학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대학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학년 때는 또 특별히 무언가를 막 내가 잘해가지고 리더가 된다거나 뭐 이런 거 꼭 할 필요 전혀 없고요. 네.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는 GPA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10학년부터는. 그렇죠. 그러니까 GPA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학생 중에서 뭐 여러 대학에 붙었지만 이제 예일대를 간 친구가 하나 있는데 네. 이 친구가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학교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 자기 입학 사정관이랑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가서 컬리지 뭐 페어 할 때. 그렇죠. 가서 자기가 가서 자기를 입학 사정했던 입학 사정관을 만난 거예요. 아, 어디 대학에 가서? 네, 그 입학이 됐고 거기 가기로 해서. 그런데 그 입학 사정관이 반갑다고 그러면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네요. 그쵸, 다 네가 걔냐고 하면서 아, 내가 너 몇 뽑은 줄 아니?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네. 너는 엄마가 집에 없는데도 엄마가 이제 없고 한국에 계셨거든요. 아, 그랬구나. 네, 엄마가 없는데도 아빠랑 살면서도 네 성적이 9학년 때부터 10학년 때까지 정말로 꾸준히 너무 잘해왔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제일 처음에 원 보는 게 딱 이렇게 GPA를 딱 12학년까지 성적을 딱 보면서 놓고 얘가 어떤 히스토리를 살았나는 보는 거예요. 아, 그 GPA 그 4점 몇이라는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고등학교 때 성적들 그 과목별 그쵸. 얘가 어떤 식으로 발전됐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걸 그쵸. 본다는 말씀이시구나. 어떤 과목을 들었고 그 다음에 얘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더 발전하려고 노력을 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 아이를 뽑았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그렇게 와, 너무 반갑다고 막 얘기를 했대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세미나 같은 데서 가끔 하거든요. 그럼 반응이 뭔지 아세요? 얘의 GPA 성적이 꾸준하고 좋았다가 아니라 아, 엄마가 없어져야 되나? 제가 한국 가야 되나요? 아, 얘한테 뭔가 특이한 스토리가 있어. 엄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의 성적이 이랬다 해준 거에 엄마가 없는 거에 부모님들이 꽂히시는구나. 네, 맞아요. 근데 그거 아닌데. 그렇죠. 한국 엄마들은 절박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맞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웃으려고 한 얘기고요. 네. 네. 각자만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살리는 게 좋지. 맞아요. 누가 한 거 따라하는 거. 근데 이제 GPA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네요. 좀 말씀을 드린 그러네요. 거고요. 네. 그 히스토리가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학 갈 때 왜 그래서 에세이 쓸 때 엄마들이 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는 너무 평범하게 큰 거야. 네. 너무 엄마 아빠. 너무 이렇게 평범하게. 그러니까 뭐 스토리가 있어야 에세이도 정말 극적으로 나오는데 이걸 갖고 대학을 갈 수 있느냐 막 이런 걱정도 하시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엄마나 아빠를 하나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얘를 갑자기 얘가 뭐 극단적인 뭔가 그런 상황 극한 상황에서 뭔가를 살아온 얘기를 쓸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런 고민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 없으시다 그런 말씀이신 건데 네 맞아요 그래서 GPA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10월부터 아니 10학년부터는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제 액티비티 그러니까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를 이제 저는 보통 CAP이라고 얘기해서 CAP 세 가지로 좀 나누거든요. 네. 첫 번째 C는 가장 중요한 커뮤니티 서비스. 아. 커뮤니티 서비스. 예. 그러니까 봉사 활동 그쵸. 같은 거. 커뮤니티 액티비티. 예. A는 아카데믹 액티비티. 그러니까 아카데믹 액티비티는 뭐가 있냐면 뭐 리서치라든지. 아.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코스를 내가 더 좋아하는 걸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아카데믹 그 액티비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P, 퍼스널 액티비티. 예. 이거는 뭐냐면 운동, 악기. 아, 여기가 그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고루 갈 수 있는 어떤 액티비티들을 계속적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한. 아, 요 세 가지는 근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고루 있으면 좋은 것 같은데, 만약 이게 고루 있으면 좋은데, 이 중에서 하나 정도가 굉장히 뛰어나다면, 정말 좋은 액티비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골고루는 하되, 네. 그 중에서 하나가 좀 뛰어나는 게 좋다. 그쵸. 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커뮤니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막 10학년 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아요? 아, 그때부터 시작해도 돼요. 해도 괜찮아요? 네, 그럼요. 입학사정관들이 보기에 얘는 대학 가려고 너무 이렇게 급하게 네. 봉사한다는 느낌이 드네? 이런 느낌도 안 들까요? 근데 9학년 때 없다면 10학년 때부터라도 시작하는 게 더 맞죠. 네, 그리고 9학년 때 없어도 되고요. 예. 10학년 때부터 시작해도 전혀 늦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10학년, 11학년, 12학년, 3년. 그러니까 한 3년 정도로 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3년 동안 뭔가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특별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여기서 봉사했다가 저기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만약에 이 카테고리가 같다면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장애인 관련돼서 여기서 봉사를 했는데 한국 갈 일이 있어. 네. 한국 가서 또 장애인 관련된 봉사를 해.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전혀 카테고리가 같으니까 같은 범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10학년부터 이제 봐야 되는 거는 GPA하고 이제 액티비티가 성적, 액티비티 그쵸, 액티비티가 CAP로 그러니까 CAP로 잘 돼 있는가를 이제 보는 것들 이제부터는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 그 커뮤니티 서비스 같은 경우 왜 전부 다들 대통령상 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 받아야 되는 거죠. 아, 네. 제일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그거 정말 목숨 걸고 하잖아요. 네. 엄마들. 그래서 시간 채우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애들을 주말마다 그 시간 채우기 쉽지 않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전혀요. 어떡해. 네. 진짜 그냥, 너무 많은 분들이 그 대통령상 받기 위해서. 네. 너무 안타까운 그 액티비티 그래도 한 줄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 줄이 아니고 그 상으로 한 줄 쓸 수 있는데요. 네.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 액티비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떤 것들을 컨트리뷰션 했느냐. 제가 GPA 컨트리뷰션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커뮤니티 서비스에 컨트리뷰션을 했느냐는 어디다 쓸 수 있어요? 액티비티 안에 밑에 조그맣게 쓰는 난이 있어요. 있어요. 네. 아.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보면서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나오는 액티비티라든지 네. 아니면 에세이랑 같이 합쳐져서 뭔가 거기다 얘가, 슬쩍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얘가 어떤 애라는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상에 절대 목매이지 마시고요. 아, 대통령상 네. 그러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거 네. 살짝 안심이 돼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그렇게 막 시간 채워서 대통령상 다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네.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한국식. 그렇죠. 네. 내주면은. 우리는 목표 지향이라 네. 예, 딱 시간을 정해주면 그거 달성합니다. 네. 그런데 그쵸. 그거 할 필요가 없다. 근데 가서. 가만히 앉아 있다 오고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오고 맞아요.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됐었을 때 아이들에게 더 지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컨트리뷰션 한 거에 어떤 의미도 부여가 되고 네. 그러면서 대통령상까지도 받게 되고 그러면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서 하시면 좋다. 네. 그래서 뭐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애들 딱 보면 눈이 막 반짝반짝반짝 하는 애들 있어요. 걔네들은 의지가 있는 거지. 그쵸. 그럼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가가 있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의욕 같은 게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그게 나오거든요. 네네. 그 패션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런 아이가 많지 않죠. 맞아요. 네. 정말 그 얘기도 진짜 나중에 꼭 한번 하고 싶은데 저희 아이들 와서 상담하는 이제 부모님들 와서 상담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우리 아이는 하고 싶은 게 없대요.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요. 네. 우리 애들은 그게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네. 왜? 네. 그 얘기. 네. 근데 애들도 만나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일반적인 거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많은 네. 아이들이 좀 그런 편인 거죠. 네. 근데 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불안해하면? 지는 거다. 네. 그쵸. 그래서 이거 가지고 불안해하지만 않으시면 정말 좋은, 애들이 불안해할 때, 야, 다른 애들도 다 없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네가 지금 이 좋아하는 게 없어도 그냥 계속 가면 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면 좋아하는 것들도 생기고 또 잘하는 것들도 생기고 이렇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것들이 저희 부모님들이 해야 된 역할. 그렇군요. 네. 부모가 같이 불안해하지 말고 네.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군요. 근데 막 뭔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되고 컨트리뷰션도 해야 되는데 뭔가 보여줄 게 없어서 어떡하니 뭐 네. 그래서 애를 데리고 여기저기를 다니는 거죠. 찾아주려고. 네. 부모님이 발룬티어를 부모님이 예약해서 가요. 아, 맞아. 이거는 아닌 거죠. 네. 아이가 스스로 찾아야 스스로 되는데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네. 해주시거나 아니면 주변 분들을 이용해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움직이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친구라든지 선배라든지 교회를 다니시거나 뭐 성당 다니시거나 어디를 다니시 어디든 뭐 단체가 있으면 거기에서 좀 어떤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서 같이 가자 아니면은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10학년 때 해야 될 일. 네, 그렇죠. 그래서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찾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못 찾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지금 있는 것들 중에서 잘하는 것들이 뭔지를 한번 그냥 보고 그것만 하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제가 볼 땐 걔는 정말 스마트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스마트하지 않고 자기는 다른 애들은 다 스마트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구나. 모든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거의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본인만 모르는 거죠. 그러네요. 안타깝네요. 네. 아이들이 얼마나 그쵸. 그게 그랬을 압박이 때,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쵸. 그런 생각들을 하네요. 네. 특히 이제 10학년, 11학년 넘어갈 때 이제 대학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압박감이 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고요. 너무 좀 개인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저희 딸이 이제 11학년 11학년 올라가거든요. 그래요? 네. 딱 20학년 여름방학이네요. 네. 네. 울더라고요. 왜요? 네. 자기는 좋아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때 또 실수를 했죠 제가. 아니야 넌 잘한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그런 아이들한테는 그냥 진짜. 아 그래 아 힘들지 그래 엄마 아빠도 같이 한번 찾아보 그래 같이 해보자 그럼 네가 힘든 걸 이해해줘야 해야 되는데 저도 실수하고 많이 그렇게 봐왔는데도 또 실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부모라 네. 그래요. 그렇죠. 네. 잘 안 돼 객관화가 맞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0학년은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되나요? 네 10학년은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AP 과목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AP 같은 경우에도 예. 만약에 학교에서 하는 게 있으면 한 과목 정도는 듣는 건 좋은 것 같아요. 10학년 때는. 네, 근데 없으면 뭐 무리해서 듣지 마시고요. 그치, 그럴 필요는 없다. 네, 그리고 이제 10학년에서 11학년 올라갈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랙을 좀 빨리 가겠다고 수학 같은 걸 미리 학교에서 하는 수업을 들어가지고 넘어가는데 저는 그건 정말 안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과목들 중에서 만약에 알지브라 2다 그러면은 정말 피해야 될 과목인 것 같아요. 알지브라 2는 진짜 1년을 거쳐서 네. 전체적으로 배웠으면 좋겠는 과목이고요. 만약에 프리칼큘러스다?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네. 아니면 뭐 지오메트리다? 그런 것도 괜찮은 여름방학 것 같아요. 여름방학 동안에 잠깐 배우는 거 괜찮지만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뭐 알지브라 1, 가장 기본이 된 알지브라 1이라든지 알지브라 2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그런 걸 안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알지브라 2를 배우면 프리칼큘러스의 많은 부분을 흡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칼큘러스 정도는 뭐 썸머에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도 되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하지 마시고요. 하지 특히 너무 수학을 트랙을 빨리 하다 보면 12학년 때 들을 수 있는 수학 과목이 없어요. 진짜요? 그래서 12학년 때 애들이 AP 스탯을 좀 통계를 듣는데 이 통계는 수학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생각하기엔 통계는 또 수학이다. 네. 그거는 어디 경제 쪽으로 들어가나? 네. 그러니까 문과 계열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수학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그러면은 다른 무슨 수학 과목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대학 가서 들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학교에 있는 트랙대로 가는 게 가장 좀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10학년을 네.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0학년에서 11학년 넘어갈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스트를 만약에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이때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어떤 테스트요? SAT. 아, SAT. 네. 아, 그 아까 봐야 된다 그러셨죠? 네, 그렇죠. 아니, 9학년 여름방학 때 ACT 보고
그러니까 9학년 여름방학 때 만약에 되는 애들은 NCT를 보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늘 10학년 여름방학 때. 그렇죠. 10학년에서 11학년 넘어갈 때 여름방학 때 보는데 예. 그때 되면 아이들이 좀 머리가 좀 커요. 커져서 아 이게 커진다는 뜻이 아니라 성숙해진다는 그렇죠. 뜻이죠. 그래서 함축적인 의미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볼 그 테스트 할 수 있기 때문에 SAT 테스트나 NCT 테스트를 봤었을 때 좀 무리 없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10학년 여름방학부터 그 SAT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10학년 여름방학 때 SAT 공부하고 SAT 네. 공부하고 이제 11학년 9월, 8월, 9월, 10월에 네. 이제 시험 한번 보면 그쵸. 좋고 두 번 정도는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너무 많이 보시지는 마시고요. 힘들어서 아이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10학년 여름방학 때 딱 하면 좋은데 네. 10학년 11학년 넘어갈 때 딱 하면 좋은데 여름방학 때가 참 좋은 기회가 뭐냐면 연습하고 리뷰하고 연습하고 리뷰할 시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연습을 보통 테스트가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맞아요. 3시간 네. 정도 걸리는데 그만큼 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는 그런 테스트하고 리뷰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근데 내가 만약에 여름방학 때만 해도 될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봄학기, 10학년 봄학기 때 네, 그때 컨셉을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컨셉은 뭐예요? 그러니까는 수학 관련된 전체적인 컨셉 영어 관련, 그러니까 특히 영어 관련된 건 아이들이 그래머를 전혀 모르거든요. 학교에서 전혀 배우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머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봄학기 때 미리 준비를 해서 10학년 봄학기요? 10학년 봄학기 그러니까 는 두 번째 학기죠. 두 번째 학기 때 네. 그거를 이제 여름방학에 SAT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네. 그때는 미리 그런 수학이나 영어에 대한 컨셉을 좀 공부를 하고 네. 그러면 여름방학 때 본격적으로 리뷰하고 그 테스트 보고 리뷰하는 그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좋더라. 아, 그렇게 준비를 좀 차근차근 해가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름방학 때 만약에 그 컨셉을 공부한다 그러면 내가 많이 연습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놓쳐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 연습이라는 건 시험 보는 연습이죠. 그렇죠. 시험 보는 연습이요. 시험 보는 연습할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네. 미리 봄학기 때부터 좀 시작을 해라. 네, 그렇죠. 좋은 팁이시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무리 없이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10월달이나 8월에서 10월 정도 사이에 모든 테스트들이 끝나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점수 잘 나오면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전혀 볼 필요 없고요. 좀 뭐 SAT, NCT 둘 다 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렇죠. 한데 전혀 그럴 그런 거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아예 맞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10학년 여름방학 이렇게 보내고 네.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